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의 관리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택격리 중 지켜야 할 수칙과 주의사항, 필수 정보까지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19 재택치료의 궁금증 코알리가 다 알려줄게요. 코로나 알리중 코알리. 먼저 코로나 확진자로 통보를 받았다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을 접종했든 안했든 증상이 있든 없든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는데요.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 기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만큼 외출은 절대 금지. 화장실과 물건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하는 거 다 아시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자정이 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이때 따로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 감시로, 미완료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 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의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격리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해야 하고요. 양성이 나오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의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만, 접종 미완료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어야 해제됩니다. 재택치료 확진자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택치료 확진자는 두 그룹으로 나눠 관리되는데요.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는 집중관리군, 무증상자와 경증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눕니다. 재택치료 관리의 핵심인 건강 모니터링은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그대로 진행하고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전화상담과 대면 치료,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 관리군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중관리군과 마찬가지로 필요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택치료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응급상황 발생 즉시 119 혹은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응급 핫라인으로 연락해주세요. 이때 이름과 함께 재택치료 중인 환자라고 이야기해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또한 발전해온 우리. 2022년 봄,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로 다시 한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가야겠죠?